세상이 돌고 도는 거죠. 많이 했어요. 네, 순환이면 순환. 효민, 순환이 뭐라고요? 모르는 것만 봤어. 순환이 뭐라고 써? 돌고 도는 여러분의 인생사와 같은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효민은 PC방. 윤서는 뭐 기숙사. 여기 가잖아요? 돌고 도는 게 순환이에요, 순환. 우리 몸에서 돌고 도는 게 뭐냐? 뭐가 뱅뱅이 돌아요? 혈액. 여러분의 피가 열심히 돌고 있죠. 여러분의 피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소화를 배웠어요, 소화. 소화는 왜 했죠? 영양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게끔 잘게 쪼개지는 과정이 소화였죠. 그게 흡수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흡수된 영양분은 어디로 가요? 각각의 세포로 가야 되는데 운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세포가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즉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가장 중요한 일이 운반을 해준 거죠. 운반. 운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 운반을 누가 해주느냐? 여러분의 뭐가? 혈액이 해주는 거고 그 혈액은 어떤 길을 통해서 여러분 혈관이라고 하는 동맥, 정맥, 모세 혈관의 길을 통해 운반이 되는 거죠. 펌프질은 누가 해주고? 펌프질 누가 해줘요? 혈액이 스스로만 움직입니까? 적혈관 스스로만 헤엄치다니까. 펌프질 누가 해줘요? 심장이 해주죠, 심장. 그래서 이 심장과 혈관을 구성된 이 기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환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오늘의 그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순환계 알아보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호흡계까지 가고 네, 나의 스타일은 호흡과 배설을 묶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호흡 배설을 내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진도가 내일 끝나는 거야. 기쁘다? 행복하지 않나요? 그리고 2학기를 딱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열방 되기 전에 2학년 다 끝내버리고 상황에 가는 건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건 뭐냐면 혈액이야, 혈액. 그럼 이제 순환계로서는 혈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걸 이제 먼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피는 무슨 색? 빨간색. 왜 파란색이냐 빨간색일까? 왜 파랑이냐 빨간일까? 빨간색을 좋아해서? 피부면 막 약간 징그럽게 이래야 되니까 빨간색을 했을까? 왜 그러면 보라색으로 해버리지? 피가 보라색이면 정말 징그러울 거 아니야? 피가 초록색이야? 느낌이 어떨 것 같아? 괴물 같을 거 아니야? 피가 막 흰색이야? 우유인지 피인지 헷갈리겠지? 우유인지라고 하셨는데 피 마셨나? 이상하겠죠? 왜 피는 빨간색이냐? 혈액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혈액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혈액은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냐면 고체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 물질이 있어요. 이 고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혈구라고 불러요. 액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혈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중에 혈구, 혈장이 거의 반반 정도 있는데 누가 좀 더 많냐면 혈장이 조금 더 많아요. 혈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혈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색을 띠느냐, 이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랗고 투명한 색을 띱니다. 그리고 여기 혈구를 또 모아보잖아? 혈구를 모으면 얘는 이제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 붉은 색을 띠는지는 혈구가 이제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여러 종류 중에 특별히 좀 많은 애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고 피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잖아요. 이 혈구가 혈당 속에 잘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워낙 많아.
그러면 혈액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 세포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영양분과 산소가 좀 필요하겠죠. 숨 쉬어야 되니까. 에너지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거의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 또한 혈액이다. 알겠죠? 이 혈액을 원심분리라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무거운 애들을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가면 위로 뜨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쪽으로 뭐가 뜨고? 혈장이 올라오게 되고요. 밑으로 이제 혈구가 뭉치게 돼요. 이런 책에 나왔는데 그런 내용. 혈장이 얼마나 한 55, 혈구 한 45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치, 오미나? 오늘따라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졸린 겁니까? 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혈구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자, 혈구는 혈구인데 무슨 색깔의 혈구다? 적색의 혈구더라. 혈구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혈구예요. 적혈구. 주된 역할은 뭐냐? 얘는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게 주된 역할인데, 그럼 어떻게 산소를 운반하느냐? 적혈구 내부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적혈구가 산소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적혈구는 빨간색이냐? 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인데, 헤모글로빈 내에는 어떠한 성분이 있냐? 어떤 성분이 있냐? 자, 철이온 들어있습니다. 철이온. 철이온이 들어있어요. 철에 우리가 녹슬면 무슨 색을 띠죠? 약간 붉은색을 띠죠? 검붉은색을 띠지 않나요? 그 철이온 때문에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게 돼요. 일부 생명체 중에는 이 철이온 대신에 구리이온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어요. 구리이온을 가진 생명체의 경우에 그럼 피가 무슨 색을 띌까요? 구리는 물에 녹이면 무슨 색을 띕니까? 무슨 색을 띠요? 푸른색을 띠죠. 그러면 피가 무슨 색이겠어? 피가 파래. 파란 피야, 파란 피. 파란 피가 나와요. 왜? 거짓말 같아요? 나중에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까요? 피가 푸른색이. 여러분, 그 역사에서 그런 거 배우셨거든. 삼국시대에서 삼국지? 아, 삼국지 아니라 삼국시대? 그러면 이제 신라시대 불교가 반입되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신라에 불교가 반입됐잖아. 혹시 그 누구의 죽음으로? 이차도. 이차도니 목을 뱉더니 무슨 피가 나왔대? 흰색. 우유빛깔에 흰피가 딱 나왔대. 아마 헤모글로빈이 없지 않았을까. 백혈병 엄청 많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백혈병 걸린 거 아닐까, 이차도니? 그래서 피가 하얀색인 거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차도니 백혈병 걸린 거 내가 알 게 뭐야. 흰피가 나왔다 그래. 적혈병 많이 부족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혈구에서는 적혈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적혈구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핵이 없어.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적혈구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혈구 중에는 뭐도 있다, 스스로 움직이는 놈들도 있더라 라는 거죠. 적혈구의 양이 얼마나 돼? 적혈구 얼마나 있어요? 우리 피에? 멍하면 답이 나와요. 내 얼굴에 답이 써져 있나요? 얼마 있습니까? 적혈구는? 아, 책이 안 나와있구나. 안 나와서 그런 거군요. 한 150만, 한 200만 개 정도 있어요. 헐라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혈구. 그 다음에 뭐 있어? 두 번째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말 그대로 백혈구 흰색이야, 흰색. 근데 이제 뭐 흰색으로 보면 얘 실제로 이제 보면은 약간 투명해. 약간 불투명한색을 띠기 때문에 백혈구라고 불러요. 자, 백혈구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뭘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백혈구. 백혈구는 식균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식균 작용. 식균 작용이 뭐냐? 뭘 먹는다? 균을 먹는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 뭐와 관련 있어요? 우리 몸에 방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늘에 찔렸다거나 뭐에 칼에 찔렸다거나 하게 되면은 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가 있어야 우리 몸에 있는 뭐 같은 경찰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과 같은 역할이. 알겠나요? 혜민이 알겠어요? 네. 왜 점점 힘을 잃어갑니까? 쉬는 시간이 부족했나요? 10분으로 부족했습니까? 어? 자, 백혈구는 핵이 있고요. 핵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냐면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아메바 운동이라는 걸 해요. 아메바 운동이 뭐냐면 홀쭉해졌다가 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펴졌다가 쪼그랗다가 펴졌다가 쪼그랗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메바 혹시 뭔지 아나요? 아메바. 물속에 사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메바예요. 찍찍찍찍 이렇게 쭉 오렸다가 펴졌다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런 걸 이제 아메바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뭐 이제 꼬랑지 같은 게 편모나 선모가 달려요. 편모 운동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들도 있고요. 정자도 편모 운동을 하죠. 어쨌든 뭐가 있다? 운동성이 있다. 근데 백혈구는 우리 몸 내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000개 정도 있는데, 8,000개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적냐? 솔직히 식균장 외에는 한 일이 없거든. 면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백혈구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나 혹은 어떤 병이 걸릴 때 백혈구 양이 늘어납니다. 어떤 병? 백혈구 하면 뭐 떠오르는 병 하나 있지 않아요? 이름 비슷한 병 하나 있잖아요. 백혈병. 백혈병은 그럼 어떤 병일까? 백혈구 하는 일이 뭐예요? 식균자 균을 잡아먹는 거죠. 그럼 백혈병은 뭐가 위험한 걸까?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을 합니다. 백혈구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건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백혈병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골수암이라고 해요. 골수암. 골수암이라고 그래요. 골수가 맛이 가가지고 백혈구는 생산지인데 골수는 맛이 가는데 백혈병. 그런 경우에 이제 백혈구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양이 많다. 그러면 염증이 있거나 혹은 이제 백혈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 혈소판. 혈소판은 여기는 혈구라고 안 부르죠. 혈소판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상처나면 피가 계속 줄줄 흐르죠. 왜? 흐르다 어떻게 돼요? 흐르다 멈추죠. 왜 멈출까요? 왜 잡을까요? 이렇게? 피가 그만 나가요. 몸에 들 때 근육이 딱 막아버릴까요? 혈액이 밖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 굳죠. 그럼 왜 이게 굳는 거냐? 혈소판 때문에 그래요. 혈소판이 뭉쳐가지고 혈액을 굳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이 굳지 않으면 어떻게 돼? 피가 계속 흐르겠지. 그러면 피가 다 어떻게 돼? 밖으로 다 빠져나가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얘는 핵은 없어요. 운동성도 없고요. 혈소판이 혈액 응고 작용을 하잖아요. 딱딱하게 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나? 거머리라고 혹시 알아요?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거머리가 뭐 하는 애야? 피 빨아먹죠. 그럼 거머리는 이렇게 축성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피가 굳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피를 빨아먹으려면 피가 굳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우리 피 속에. 혈액 응고 안 되겠지. 쩍쩍 잘 빨아먹습니다. 쩍쩍. 계속 빨아먹어. 자기 배 부를 때까지. 거머리 본 적 있어요? 난 어릴 때 논 같은데, 저수지 같은데 주로 갔단 말이야. 그럼 나오잖아? 다리 거머리가 붙어있어. 거머리가 떼잖아요? 이것도 되게 그냥 떼면 또 위험해. 그냥 떼면 상처 나와요. 되게 따끈 거예요. 아파. 어떻게 하냐? 거머리 소금을 살살 뿌려. 거머리가 에에에에 몸 막 비비고다가 딱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피가 계속 줄줄 새요. 줄을 수도 있어. 거머리 때문에? 거머리가 엄청 많이 붙으면 죽을 수도 있지. 거머리가 수백 마리 몸에 붙어야 되는 거라면 피 다 빨려버리면 죽겠지. 거머리는 보통 어디 이용하냐면, 그, 우리 몸에 있는 죽은 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 검피. 이런 거 뺄 때 보통 거머리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한 방에서 활용을 하게 돼. 거머리는 이제 뭘 한다? 혈액 응고를 방해를 해서 피를 쪽쪽 빨아먹죠. 모기는 워낙 이제 먹는 양이 적으니까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돼요. 대신 모기가 물면 이제 모기의 침 속에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거든. 모기 물리면 긁으면 더 가렵죠. 그냥 냅두는 게 신상이 없죠. 혈분은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얘네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 알겠죠? 다음 혈장이네, 혈장. 자, 혈장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의 성분은 뭐냐면, 물입니다. 대부분의 성분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물이기 때문에 뭘 하느냐? 물질 운반에 관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물, 부영양소 중에 하나였던 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고? 체온 유지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 물질 운반이었잖아요. 물질 운반. 그의 물질 운반이 여기서 관여하는 겁니다. 좋은 용매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이 다 어디에 녹아서? 혈장에 녹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어디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 간을 지나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갔죠. 그리고 암측관을 통해 들어온 지용성 영양분도 어디로 갔어? 심장을 갔죠.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잖아요. 뭐에 의해서? 이 혈장에 의해서 영양분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물질운반. 그래서 영양분과 노폐물을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 혈액이 계속 흐르면서 이제 뭐 또 하냐면 체온 유지도 유지에 관여를 해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영양 노폐물뿐만 아니라 CO2 같이 운반합니다. 이산화탄소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세포 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니까 탄산 이온의 형태로 보통 녹여서 이동을 시켜요. 알겠죠? 네.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게 뭐다? 혈액의 구성이더라 라는 것이.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혈액을 누가 움직여준다? 누가 움직여줘요? 심장이 움직였을 때, 심장. 이 심장이 움직여주잖아요, 심장. 이 심장은 어떻게 그럼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심장의 구성. 자, 심장은 우리가 심장의 구조를 이제 이심방, 이심실 구조라 그래요. 심방이라는 게 있고 심실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심방은 뭐냐면 혈액이 들어오는 곳.
침실은 뭐냐면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나타내 본다면 우리가 심장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심장 이런 게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뒤집어서 거꾸로 있는 하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잖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한번 그려볼게요. 나 잘 할 수 있겠지? 오, 좋아. 심장의 구조예요. 심장의 구조입니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심장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해하세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장을 구분하는데 심방과 심실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피가 들어와요.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위쪽이 뭐예요? 심방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피가 나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밑에 쪽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심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위쪽에 여기는 뭐고? 심방이고 이쪽에 뭐예요?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심방이라고 하고 심실이라고 부르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양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뭘로 구분할 수 있어? 좌우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일까? 여러분 보았을 땐 기준에서 왼쪽이 여기야. 이쪽이고 오른쪽이 이쪽이죠. 근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심장은 어떻게 돼 있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이 뭐가 되고?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뭐가 되느냐? 얘가 좌, 심, 방이 돼요. 여기가 뭐가 돼요? 좌, 심, 실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우, 심, 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우, 심, 실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심장은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자, 각각 이제 들어오는 혈액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는 어디를 거쳐서 들어오냐면,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혈액입니다.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해요. 정맥.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오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 폐, 정, 맥이에요. 그 다음, 들어온 혈액은 좌심을 하고서 이제 좌심실로 가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때 이 혈관. 나가는 이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나가는 혈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동맥인데, 어디로 가느냐? 몸으로 나가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대, 동, 맥.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동맥.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몸을 거쳐 들어온 혈액이 들어오는 쪽. 그래서 대정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폐로 가는 혈관.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구조 알겠나요? 응? 구조 알겠어요? 그리고 심장이라고 하는 게 펌프질을 세게 해주잖아요. 우리 혈압이지, 혈압. 혈압이라는 건 뭐야? 혈액의 압력이잖아요? 혈액의 압력.
압력이 얼만큼 나와? 이거 보통 혈압 재면? 막 120, 80 이게 정상적인 범위인데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뭘까? 단위가 뭘까? 밀리밀리 AC지. 요거 요거 기압할 때 배운 거 있잖아. 이거 이게 이제 120에서 80이야. 그럼 기압보다 높아 낮아? 기압보다 높은 거 낮은 거야. 기압은 70, 760이었잖아. 그쵸? 어때? 높아 낮아. 대신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되게 뭐 하겠어? 세겠지. 그러면 이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심장이 튼튼해야 돼? 아니면 얇아야 돼? 튼튼해야 되죠. 따라서 이 심장 구성하는 주변 심장 벽,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벽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측에서 보면은 심실의 혈관벽이 어때요? 굉장히 두껍게 구성되어 있죠? 심장 벽이. 책을 보라고, 책을. 책을 보면 심장이 어때? 되게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피가 처음에 어디서 들어와? 이리로 들어오죠. 피가 들어오려면은 여기 정맥보다는 심방의 혈압이 높아야겠어, 낮아야겠어? 피가 들어오려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잖아요, 물질이. 그쵸? 글쎄, 다 까먹었습니까, 3단원? 응? 3단원에서 몇 동안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이동을 했잖아.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되는 건 뭐냐? 심방이 뭐해? 이완이 돼요. 심방 이완이 되니까 어디서 어디로? 정맥에서. 정맥에서 어디로? 심방으로. 혈액 이동을 하겠지. 그쵸? 그 다음 어디가 가야 돼? 심실이 이완이 됩니다. 심실이 이완이 돼야 어디서 어디로? 심실이 이완이 돼야 어디서 어디로? 그 다음에 실은 이완이 되고 심방은 수축이 돼야 여기가 좁아지고 여기가 넓어져 어떻게 되겠어?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어디서 어디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심실로 간 피는 어디로 가야 돼? 몸으로 가야 되잖아. 동맥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심실이 수축이 되면 이제 심실에 있던 피가 어디로 가겠어? 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혈액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왔으면 이렇게 다시 나가야 돼. 뒤로 가버리면 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따라서 역류를 방지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장치를 뭐라고 합니다?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 어디에 있어요? 판막은 어디에 있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갈 때 또한 위치합니다. 그래야 역류되는 걸 뭐하겠어? 방지하겠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완돼서 피가 들어오고
여기가 수축하면서 피가 이동을 하게 돼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판막이 닫히고 여기 가는 거지. 판막이 어떤 원리냐면 판막이 어떤 원리냐 이런 식으로 있어봐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지금 여기 있는 판막이 이렇게 갈 때는 문이 잘 열리겠지. 근데 이렇게 역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 문이 이렇게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판막의 역할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심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 우리 몸의 순환을 보면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 아까 폐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왔죠. 그럼 좌심방을 거쳐서 좌심실로 혈액이 가고 어디로 가? 이제 대동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다시 들어와? 대정맥으로 들어오죠. 나간 혈액이 온몸을 돌고 나서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을 거쳐서 어디로 가? 이제 폐동맥으로 이동합니다. 폐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폐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 폐정맥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더라. 라는 게 이제 심장의 순환이에요. 심장 혈액 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혈액의 순환. 혈액 순환이 중요하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응? 혈액 순환 이야기 많이 듣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혈액 순환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혈순환 이해하겠죠? 예. 아시겠죠? 자, 이거야. 그럼 나간 혈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나간 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나간 혈액의 움직임을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혈관이에요. 다음 혈관입니다. 혈관. 자, 혈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도 볼게요. 자, 동맥은 어떤 혈관이었어?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했어? 혈압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높겠죠. 그치? 심장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니까 혈압이 엄청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는 혈관벽이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그렇지.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맥을 짚죠. 맥 짚죠. 여기 맥 짚잖아요. 여기나 여기 짚죠. 짚을 때 보면은 두근두근 하잖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맥의 이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목이나 이런 데 짚어봐. 여러분 팔에 짚어봐요. 짚어보면 어때? 느껴질 거야.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 안 느끼는 경우가 있긴 있어. 팔뚝 이만한 사람들.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 중에 여기 밑에 짚는 거야,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짚으면 느껴져요. 느껴집니까? 안 느끼는 죽은 거예요. 혈압이 되게 세요. 혈압이 두껍습니다. 또, 동맥은 혈압도 센 만큼 혈류 속도가 어떨까? 엄청나게 빠르겠지. 제일 빨라요, 혈류 속도도. 그래서 제일 빠릅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동맥은 그러면 어디 위치하느냐? 몸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칼 찔리면 피 줄줄 흐르잖아요. 이거는 동맥이 안 다치기 때문에 동맥이 다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목을 찔려서 목에 있는 동맥을 찔렸습니다.
어떻게 되냐?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아. 피를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찌르잖아요? 동맥이 혈압이 엄청 세단 말이에요. 피가 튀는데 어떻게 튀냐면 여기 뒤에 벽까지 다 튀어요. 여기 방을 전체를 다 튈 정도로 굉장히 피가 엄청 세게 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죽을 수도 있죠. 당연히 죽죠. 동맥 뚫리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막 팔자는 잘리지 않아. 팔 잘리면 어때? 압박붕대를 감는데 어떻게 감느냐? 나뭇가지로 매듭을 짓잖아. 나뭇가지 돌려줘야 돼. 아예 피가 새지 않다. 안 그러면 동맥이 벌컥벌컥 뛰면서 피가 쭉쭉쭉 막 이렇게 나와버려. 심장을 뜰 때마다 피가 쭉쭉쭉 피를 발사시켜버려. 내가 그래서 피 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내 친구가. 근데 내 취미가 뭐라고? 헌혈이야. 참 아이러니하죠. 피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헌혈은 좋아요. 아무튼 동맥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정맥이에요. 정맥. 순서대로 모세형이 먼저인데, 자, 동맥을 지나쳐온 혈액은 이제 온 몸으로 퍼집니다. 온 몸으로 퍼져요. 그러면 온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누구냐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 혈압은 이제 막 정맥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혈압은 한 중간 정도 돼요. 혈압은 중간 정도 돼요. 대신 모세혈관은 주요 기능이 뭐냐면 물질 교환이에요. 물질 교환이 주요 기능이에요. 모세혈관이 여러분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핏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 층으로 되어 있어. 한 겹의 세포층으로 굉장히 혈관벽이 얇아요. 그러니까 뭐에 용해? 물질을 교환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세포에게는 뭘 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제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혈관에서 한 겹의 세포층을 뚫고, 이제 뭐가 가냐면, 산소와 영양분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는 모세혈관을 그럼 뭘 주겠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질 교환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질 교환하기 위해서는 혈관벽도 물론 얇아야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에게 택배가 왔어.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물건 찾아가세요. 10초 기다려 가버려. 왜 안 와?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물건 받을 수 있어 없어? 택배 기사 와서 어떻게 해요? 물건 전달해 주고 가죠. 혈류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 교환이 원활할까요? 어려울까요? 피가 너무 빨리 흘러버려요. 물질 교환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혈관벽은 어때야 되고? 혈관벽은 매우 얇아야 하고, 그 다음에 혈류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혈류 속도도 매우 느려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어디에 공포해 있느냐? 몸 전체에.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분포해 있는 게 모세혈관이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응? 여기서 졸려요? 예? 좀만 참아요. 앞으로 한 시간만 더 하면 끝나요. 뭐, 왜? 왜?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 다음에 정맥입니다, 정맥. 자, 모세혈관을 지난 혈액은 이제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정맥은 이제 어디야?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심장에서 거리가 어때? 동맥 지났고 모세혈관 지났잖아요. 그럼 혈압이 이제 거의 없어. 혈압이 거의 없어요. 혈압이 거의 없어. 근데 혈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피가 잘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맥은 뭐에 의해서 그러면 피가 흐르느냐? 뭐에서 피가 흐르느냐? 자, 근육의 운동.
근 수축 운동과 그리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판막에 의해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혈류 속도는 어떨까요?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정맥에 어디에 있냐, 몸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이는 이 핏줄 있죠. 팔뚝에 보이는 핏줄 있잖아. 이건 다 뭐야? 이건 다 정맥이에요. 이건 정맥입니다. 동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리 백날 손대고 있어봤자 혈압 느껴져 안 느껴져? 뛰는 거 안 느껴집니다. 알겠죠? 여기서 표정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네요.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해할까요? 요즘 내가 너무 수업에만 열을 올리나요? 재민이 얘기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효민이를 좀 갈궈주면서 재밌어하려고. 효민아 오늘따라 좀 잘생겨진 것 같다. 잘생겨졌다고 시험 소리를 아예 댓글 안 하는 건가요? 발바닥 그만 긁고 무 좀 있어? 자, 그래서 혈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표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몇 가지 특성을 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뭘로 이제 정리해볼 수가 있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뭐가 있냐면 먼저 혈압. 이쪽도 하나 볼게요. 이쪽도.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단면적, 단면적. 총 단면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눠볼게요. 자, 심장도 거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동맥.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혈압은 어디가 제일 높다 그랬어? 동맥이 높다 그랬죠. 심장에서 막 나온 동맥일수록 훨씬 혈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가다가 점점 줄어들. 이렇게 줄어들. 이게 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높은 지점은 뭘 얘기하고 최고 혈압, 밑에는 최저 혈압을 의미를 하죠. 점점 이제 혈압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심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혈압은 혈압은 이런 경향을 띠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적.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 황결한 모세혈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총 단면적. 어디가 넓어요? 모세혈관 엄청 넓죠? 응? 넓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혈류 속도 어떻게 되냐? 동맥은 막 빨라요. 모세혈관 엄청 느렸다가 정맥이 좀 돼. 이게 뭐야? 혈류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아, 이렇게 되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혈액이 이제 흘러다녀요. 흘러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심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 자, 마지막으로 볼 건, 동맥혈과.
정맥혈과 정맥혈이라는 거예요. 동맥혈과 정맥혈. 자, 이게 뭐냐? 동맥. 아까 우리가 이제 동맥에 뭐 있었어? 대동맥도 있었고 폐동맥도 있었죠. 정맥은 대정맥 있었고 폐정맥 있었잖아요. 그럼 동맥혈이랑 정맥혈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야. 동맥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산소가 많고 산소가 다량 함유된 혈액, 영양분이 많습니다. 산소 영양분이 많은 혈액. 정맥혈은 산소 함량이 낮은 혈액을 의미를 해요. 어, 그러면 동맥은 다 산소 많은 거고 정맥은 다 산소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있고 구멍을 송송 뚫어 볼게요.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 폐정맥이죠? 여기는? 대동맥. 여기는? 대정맥. 그리고 여기는? 폐. 뭐냐? 대정맥, 폐동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폐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어디를 거쳐요? 자, 여기는 폐를 거치고 여기는 온 몸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의 혈액순환인데, 이 혈액순환에서 살펴보자면, 자, 대동맥에서 혈액이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혈액이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세포에. 뭘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겠죠. 자, 대동맥은 세포의 산소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출발을 하잖아. 그쵸? 그럼 온 몸에서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 자, 혈관이 이렇게 있고 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그냥 뭘 받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겠죠. 이렇게 받겠지. 그쵸? 그렇게 되면 폐동맥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혈액의 경우에는 산소 함량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지겠죠. 왜? 온몸에 산소를 다 줬으니까. 나 왜 이렇게 그려놨지? Sorry. 다시 그려줄게요. 그림을 완전 잘못 그려놨네? 미안합니다. 다시 그립니다. 어째 이런 실수를.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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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됐어. 그림 잘못됐으면 얘기해 주시기 그랬어요. 그럼 좋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자, 됐죠? 요거죠? 자, 다시 여기 어디? 폐정맥. 폐정맥.
세공의 다음에 대동맥. 자, 다시 이제 보면 일로 간 혈액 같은 경우는 산소 함량이 높겠지. 근데 온몸을 거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산소 함량이 감소하죠? 줄어들죠? 그럼 나가 폐동맥에서 나가는 혈액과 어떻게 되겠어? 산소 적은 혈액이 온다거나 그렇게 낫겠지. 근데 여기서 뭐해? 폐에서 뭐 하겠어? 기체교환. 기체교환 하겠죠. 뭐는 내보내고 CO2는 내보내고 뭐는 산소는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들어올 때는 다시 산소 함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부해지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풍부한 산소를 다시 어디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또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순환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순환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체순환, 온몸 순환이라는 게 있고, 온몸 순환, 그리고 폐순환이라는 게 있다.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온몸 순환은 어디서 출발해? 온몸으로 가는 건 대동맥을 통해 나가는 혈액이잖아요. 그쵸? 출발지가 어디야? 출발지가 어디야? 좌 심실에서 대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가죠.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대 정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요? 대동맥 거쳐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이더라. 그 다음에 폐순환은 어디서 어디로 가? 우심실에서 어디를 거쳐서? 폐 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죠. 폐 로 가고, 그 다음에 폐에서 이제 어디로 가? 폐 정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온다? 좌 심방으로 들어온다. 이때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각각 두 가지 모세혈관과 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혈관에서는 어디? 세포에다가 뭐 주고? 산소 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세포에서는 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동맥에서는 어떤 혈액이었는데, 여기는 동맥 혈이었는데. 동맥혈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 다 주고 나니까 대정맥은 뭐가 됐어요? 그렇지, 정맥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자, 모세혈관과 폐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어떻게 일어나? 모세혈관 폐 쪽으로 뭐 주겠어? 이산화탄소 주겠지. 이건 폐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그 다음 뭐 산소를 이렇게 다시 공급을 해줄 거야. 모세혈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폐동맥은 어때요? 폐동맥은 뭘 갖고 있었어? 이산화탄소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피? 정맥혈이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정맥혈이었는데 여기서 산소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동맥혈이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순환을 보면 이제 동맥혈 여기서 산소를 주니까 정맥혈로 바뀌었는데 우심방으로서 우심실을 거쳐서 정맥혈 기체교환으로 가서 폐에서 기체교환을 하고
산소 받고 이산소 준 다음에 다시 동맥혈로 바꿔서 좌심마 좌심실로 거치는 동맥혈이 오는 거지. 그래서 온몸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영양분과 노폐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영양분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흡수하는 걸 배웠어. 여기는 노폐물은 어떻게 그럼 없앨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배설. 그리고 이 폐에서의 기체 교환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게 호흡. 이렇게 해서 각각 대별되는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62페이지 가서 보면 162페이지 혈액을 관찰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혈액을 관찰하는 방법 162 가면 혈액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사혈기, 피를 빼주는 기구예요. 구멍 들어가지고 혈액을 떨어뜨리고, 혈액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에다가 이제 메탄올을 넣어줘. 메탄올. 메탄올을 왜 넣어줘요? 살아있는 상태로 뭐하기 위해서? 유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메탄올을 넣어주면 혈과 살아있는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메탄올을 쓸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 마시면 안 돼. 실명할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되고, 메탄올은. 그래서 이제 뭘 떨어뜨려줘? 김사액을 떨어뜨려줍니다. 김사액은 뭐 하는 거냐면 염색을 시켜주는 용도예요. 염색시키면 뭐가 염색이 되느냐? 핵이 염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핵 있는 게 뭐였지? 백혈구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백혈구에 핵이 염색이 됩니다. 따라서 믿는 건 뭐만? 백혈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적혈 같은 경우는 중간 핵이 없다 보니까 겉부분만 염색이 돼요. 가운데는 투명하고 겉에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구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더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나갈까요? 한 시간 남았는데 순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호흡까지. 어때? 여기서 어때요? 한 개 더? 괜찮아? 정말? 안 괜찮은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